남자들은 모르는 여자들만의 그게 하나가 있어. 이건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걸? 저건 여자도 모를 듯한데. 아니야, 이거 여자 무조건 알아. 이거요? 응. 아, 얘 남자네! 들켰다. 아, 맞아, 님들. 혹시 여기서 여자분 있으신가요? 아니, 갑자기 언니 이름. 남자분들은 그거 모르죠. 여자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걸리는 그 마법 데이가 있잖아요. 여자들은 알고 있는 게 있는데. 남자들은 모르는 여자들만의 그게 하나가 있어. 이건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걸? 여자애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. 그 중 하나가 뭐냐면. 까먹었다. 아니야, 생각났어.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 매직데이 걸리잖아요. 여고에서는 항상 그런 게 있어. 아, 옆에 오지 마, 울마라는 말 해. 왜 그런지 알아요? 진짜로 나도 경험해봐서 아는데, 한 달에 한 번 매직데이 걸리는 날인 여성이 있잖아요. 그 여성 근처에 좀 자주 붙어있으면은 높은 확률로 그 사람도 빠른 시일 내에 그 매직데이에 걸려. 맞아, 친한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주기가 서로 막 겹쳐. 근데 이게 없는 게 아니라 사실 서로 약간 생활 패턴이나 식습관 같은 게 겹쳐서 약간 그럴 순 있기는 하대. 넘어가요. 남자들은 그런 거 없어요? 그럼 남자들만 알고 여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약간 포인트 같은 거 있어요? 남자는 그곳에 맞으면 블루투스 공유가 됩니다. 어이가 없네. 야, 잠깐만, 남자들은 모르는 여자들의 화장실이라는데? 이거 뭐야? 나... 아, 근데 뭔진 알 것 같아서 웃긴데? 이게 뭐냐면 여자가 긴 치마를 입었을 때 치마가 이제 변기에 닿는 게 싫어가지고 뒤집어 까가지고 이렇게 끼우는 거야. 아, 근데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는데. 나도 이런 거 처음 보네. 넘어가요. 혹시 님들 이건 아세요? 여자들만 쓰는 물건임. 고데기랍니다. 나만 쓰레기지. 난 써봤어. 아니, 이거 고데기임. 그럼 님들 이것도 알아요? 이거 이해하시는 분 있어요? 이 사진? 아, 이거까지 말하면 이제 여자분들한테 좀 곤란한데. 아, 이거 여자들끼리만의 비밀인데. 앞머리만 감는 겁니다. 앞머리만 감고 그냥 가는 거예요. 왜요? 머리가 만약에 길고 숱이 많고 막 그러면 뒷머리까지 감고 머리 말리기가 너무 귀찮으니까. 근데 또 안 씻자니 너무 꼬질꼬질한 모습이 좀 그러니까 앞머리만 딱 감아서. 앞머리는 뽀송뽀송하잖아. 그래서 앞부분만 껄끄러. 사실 귀찮아서 앞머리만 감는 거야. 뒷머리까지 감기 귀찮아서. 넘어가요. 그럼 님들 이것도 모르겠지? 이 물건이 어디다가 쓰는 물건일까요? 얼굴에다가요. 얼굴이요. 얼굴? 틀렸습니다. 이거는 앞머리 혹은 정수리에 쓰는 겁니다. 이제 얼굴에 기름이 올라오면 그 기름이 이렇게 유분 잡아주는 건데, 이제 여자분들은 대부분 저거를 하나 더 사서 정수리나 앞머리 떡진 부분에다가 이렇게 막 발라요. 그러면은 이제 그 기름기가 잡혀서 머리가 찰랑찰랑해져. 저건 여자도 모를 듯한데. 아니야, 이거 여자 무조건 알아. 이거 진짜 무조건 알아. 호연 있나? 여보세요? 네. 호연님, 저 궁금한 거 있어요. 뭔데요? 이 사진 봤을 때 이 용도를 말씀해주세요. 이거요? 응. 기름기 잡아주는 파우더. 이거 어디다가 쓰는데요? 얼굴. 아, 얘 남자네! 들켰다. 여러분, 비밀로 해주세요. 우리들만의 비밀로 하자. 아니, 이거 앞머리에도 쓰잖아, 정수리랑. 왜요? 너? 안 써? 머리를 감으면 되지. 왜 앞머리에 그대로? 아니, 그러니까 머리를 감았는데도 유분기 잘 올라오는 사람들 있잖아. 아, 알아요! 맞아요! 수상... 잠깐만, 포효야, 너 맞아요, 나랑... 맞아요! 잠깐만, 포효야, 너 나랑 5년 알았는데 너 아니지? 잠깐, 내가 한 명 불러봐도 될까, 여기 디스코드에? 류미라고. 류미님 왜요? 너 약간 경찰 있거든, 경찰. 안 돼, 안 돼, 안 돼! 안 돼! 안 돼! 경찰! 넘어가요. 아니, 안 그래도 지금 약간 남자들은 모르는 땡땡땡 얘기하고 있었거든. 저 알고 있었어요. 진짜예요. 뻥치지마, 너 몰랐잖아. 또 물어봐, 또 물어봐. 여자들만 아는 거. 펄, 너 이거 공감 갈걸? 이거 진짜 여자들밖에 모르는 사진이다. 알아야 된다, 알아야 된다, 긴장된다. 아, 이 사진 진짜. 여러분, 이거 뭔지 아세요?
저게 뭐냐면 여성 속옷 위에 중에서 이제 와이어가 밑에 이렇게 잡혀져 있거든요, 모양이. 근데 그게 철심이 이렇게 삐져나온 거야, 그 와이어가. 근데 이제 내가 오래 밖에 있을 때 저러잖아? 그럼 진짜 너무 아픈데 벗지는 또 못하잖아. 너무 아파요 저게. 진짜 계속 맞아. 살이 찔려. 맞아. 그쵸, 되게 날카로워 끝에가. 맞아. 아, 나 이것도 너무 화난다 사진. 아, 나 하루 종일 거슬려. 아 이거 절대 못 뵀는데 이거. 이거 화장실 가야 돼. 뭐야, 진짜 화가 나는 상황은 저게 보여. 그럼 거슬리잖아. 그럼 화장실을 한번 가. 스타킹을 내려. 근데 찾아보니까 머리카락 없네? 벗었을 때 빠졌나 보다 하고 다시 올리고 제자리에 앉았는데 스타킹 안에 있는 그 머리카락이 딴 데 옮겨져 있는데 더 잘 보여. 아, 무한 초코요미에 갇혔다 이거는. 넘어가요. 근데 요즘은 약간 저런 스타킹 잘 안 신지 않나? 스타킹 약간 그 얇기 정도로 뭐라고 하지? 데니아라고 뭐라고 하지? 몇 온즈인가 이러지 않나? 온즈는 무게래. 버려야? 아, 무게야? 아, 그래? 아, 얘 이상이 심상치가 않아. 너 진짜 너. 럭키님 아까 여자끼리 없는다는 거 물어봐요. 아, 맞아. 토요야, 그 여자들 매직데이 걸리잖아. 아, 맞아. 그거 얼마요? 카톡으로도 얼마? 카톡으로 없는다. 이건 처음 듣는데. 토요야, 너 점점 이상해진다. 잠깐만. 아니, 내 여사친이 사실 남자였다고? 수상적인데. 아, 이거 남자들은 이거 모르겠다. 이거 너 조용히 해. 나도 모르는 거 아니야? 남자들이 들으면 좀 충격적인 화장품이 있음. 뭔데요? 이거 여자들한테 진짜 되게 유명한 거예요. 볼터치 이름인데, 볼터치 이름이 오르즘이야. 알지? 포영 모르는데요? 포영 이제 자백해봐. 아, 큰일 났다. 포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사람들이. 아니야, 난 우리 포영 여자라고 생각해. 아니야, 나 여자야. 럭키는 봤어. 뭘? 야, 그렇게만 말하면 이상하잖아. 누구를 봤단 뜻이죠? 어딜 봤다고 말 안 했다. 아니, 그렇게 말하면 아 되게 더 이상해지잖아. 넘어가요. 하이.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죠? 약간 여자들만 공감하는 얘기 하려고 내 주변에 여자한테 전화 잠깐 걸어줬어. 뭔데? 매직데이에 서로 여자들끼리 없는다 이런 거 얘기하고 있었어. 아, 그런 거 있지. 맞아. 누가 하고 있으면 이제 내 자국 너무 단어가 적나라해요 선생님. 약간 여자들만 공감하는 얘기하고 있었어. 아, 그럼 잠깐만 세미한테도 물어보자. 세마, 너 이 사진 어디다가 쓴다고 생각해? 이 사진? 머리카락. 그치! 야! 가볼게요. 이거 봐, 바로 나오잖아. 이거 머리카락에 쓰는 거잖아. 그래, 앞머리 같은 거 떡질 때. 맞아. 머리를 열심히 감으세요 여러분.